자, 탄수화물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네, 뒤에 문제 1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장 탄수화물 해서, 자, 1번에 밀가루에 우유를 섞어 만든 빵을 먹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단당류는, 사실은 이제 밀가루라고 하면 이제 전분, 스타치가 있을 테니까, 전분은 사실은 단순 다당류거든요. 즉 포도당으로만 쭉 여러 개가 결합된 형태니까 포도당이 나오겠고, 자 우유는 이제 유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유 유당. 유당은 뭐와 뭐가 결합했다? 포도당과 하나가 더 있죠? 갈락토스가 결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밀가루에 우유를 섞고 만든 빵을 먹으면 포도당 말고도 갈락토스, 유당에서 나오는 갈락토스도 흡수될 수 있습니다. 1번의 답 3번. 2번, 올리고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0분자 이상은 올리고당이 아니잖아요? 다당이죠, 다당. 예. 1번 틀렸고. 2번에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가 된다. 아까 올리고당은 소화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분해가 안 돼요. 안 됩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에너지 9번, 그 소화흡수가 되어야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죠? 소화흡수가 안 된다는 거는 에너지원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3번도 틀렸어요. 4번, 뭐, 근육 발달도 아니고요. 사실, 이제, 근육, 어쩌고, 뭐, 면역,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이건 단백질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은 5번이겠죠?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도와서 정장작용을 한다.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요거 나온 김에 하나 합시다. 그, 정장작용하고 비피더스 증식 인자가요. 우리가 지금 올리고당을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유당도 정장작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유당. 혹시 유당도 정장작용이 있다라는 거 정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답은 5번입니다. 5번. 3번. 다음 당질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거. 체내에서 당질의 주요 작용이 에너지 발생 맞죠? 2번. 유용한 장내 세균의 발육을 왕성하게 하는 당류. 지금 이제 제가 말한 요거 정장작용은 락토스도 맞아요. 유당도 정장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피더스균 증식을 시켜요, 유당도. 자, 3번.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이게, 우리 아까 이제, 당을 신생한다고 그랬잖아요. 포도당이 아닌 걸 갖고,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만든다. 포도당 신생을 사실은 영어로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해요. 요 대사를. 그래서 요것도 글루코스를 형성하는 대사의 한 과정이다. 맞는 얘기예요. 4번. 배변 촉진시키는 다당류는 셀룰로스 팩틴이 있다. 그죠? 배변 촉진시킨다니까 이제 식이섬유라는 얘기예요. 소화 안 되고 찌꺼기가 돼갖고 대장까지 가니까 배변 촉진. 맞는 얘기죠. 셀룰로스 팩틴은 예, 식이섬유소 맞습니다. 자, 5번. 소나 양과 같은 반추동물의 장내에만 있는 효소는 락타제가 아니고요. 셀룰라제. 아까 왜 우리 식이섬유라는 게 소화가 안 된다는데 그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체에는 식이섬유를 소화하는 이 셀룰라제가 없어서이다. 인체에는 없어요. 근데 소나 양 같은 동물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풀만 먹고도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에 있는데 사람한테 없는 거는요. 락타제가 아니라 셀룰라제입니다. 락타제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있다고 했잖아요. 저 소장에서 분비된다고 그랬잖아요. 락타제. 소나 양과 같은 반추동물의 장내만 있는 효소는 셀룰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에겐 없어요. 네. 3번의 답 5번. 4번. 능동수송과 관련된 사항. 능동수송은요. ATP, 즉 에너지를 얘기해요. 에너지 이용합니다. 운반체도 이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능동으로 들어가는 애가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해당되는 거는 5번이네요. 5번에, 자, 요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 성인이 영양소, 즉, 열량 영양소, 즉,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 즉, 적정 비율이 뭐냐, 요거 제시를 해줬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탄수화물 배웠잖아요. 55에서 65. 지질은 요거는 이제 성인이면은 15에서 30%예요. 단백질은 7에서 20. 요거는 뭐 나이에 따라서 구별이 없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그냥 숫자 하나씩만 외우시면 돼요. 55, 65, 7에서 20. 지방은 조금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성인의 경우는 15에서 30.
그래서 요 15에서 30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6번. 베타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하고 있어 과량 섭취 또는 효소 결핍시 문제가 되는 당. 자, 이제 제가 아까 2당은 단당단당이 결합한 거고, 올리고당은 3개에서 9개 단당이 결합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결합했다고 했을 때 그 결합의 방식이 알파 결합도 있고 베타 결합이 있어요. 결합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것들은 알파 결합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유당 있잖아요. 유당, 락토스의 유당만 걔만 조금 유별나게 베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베타 결합을 한다 그럼 유당 이렇게 삭 그 특징적인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왜 유당불내증 아까 기억나시죠? 락타제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유당불내증 우유만 먹으면 막 배 아프고 막 설사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유당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서당, 메가당, 글리코겐, 아밀로스 전부 다 알파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웬만한 애들은 다 알파인데 사실은 유당만 애가 유난히 베타 결합이라 조금 특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6번의 답 1번 유당에 대한 설명이고요. 7번 섬유수의 급원으로 장내 균총의 개선 및 성인병 예방. 아까 제가 왜 뭐 미생물하고도 관계 있고 뭐 이렇게 성인병 막 이렇게 당뇨나 뭐 혈중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게 특히 뭐라고 그랬어요? 수용성 그죠? 수용성이니까 주로 과일 채소에 많다고 그랬죠. 2번 7번에 2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8번 다음 당류 중 단맛이 가장 강하고 그러면 이제 감미도가 머릿속에서 외운 게 떠올라야 돼요. 과전, 서포, 맥갈류 요거 감미도 하면은 예, 요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럼 가장 강하고 하니까 뭐 이거죠, 그죠? 예. 그리고 얘는 비교 기준이 안 된 이유가 온도에 따라 왔다 갔다. 저온이면 또 감미도가 막 올라가고 이래요. 그래서 답은